벽이 안 붙였잖아요. 네. 벽이 뒤로 꺾인 게 아니라, 똑같네요. 네. 엉덩이 무게 받쳐주고, 받쳐주고. 네. 잡은 것도 아니에요. 그죠? 네. 그리고, 이제 이렇게도 잡아줘도 돼요. 벽이 안 붙이면 되죠. 절대 이렇게 안 와도, 여기에 힘을 안 줄 수 있어요. 안 줄죠. 안 줘줘요. 안 주고, 이렇게 잡아서, 바로 이렇게 안아서, 이렇게 바로 받쳐줘야 돼요. 바로 받쳐줘야 돼요. 팔을. 이게 받쳐주면 편하죠. 받쳐주면 편하죠. 받쳐주면 되게 편한데, 이 손을 어떻게 하려고, 아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지금 보니까 하여튼, 너무 불편하게 잡죠. 팔을 넣을 수 있는 건 여기 뒤를 받쳐주는 엉덩이. 발을 잡으면 안 돼요. 발목은 굉장히 약해요. 요만큼 하면 부러져요, 발목. 발목을 비대로 이렇게 하면 부러지니까, 여기 절대 어떻게 여기를 만지면 안 돼요. 엉덩이를 받쳐줘요, 이렇게. 여기 잡고. 그 얘가 지금 잡을 할 때 좀 싫어하는 건, 이렇게 편하게 누가 안아줘도 안아요. 편하죠, 굉장히. 굉장히 편하잖아요.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줘도 편하죠. 내가 더, 이제 내가 이 무게가 안 들어가니까. 그죠. 그리고 가슴을 보면, 잡은 게 아니에요. 받치고만 있는 거예요. 압박을 하면 돼요. 이렇게, 아니라,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, 이렇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. 그만 있는 거예요. 네, 굉장히. 되어도 분산을 시켰어요. 힘을? 네, 힘을. 제가 잡은 게 아니고요, 가슴을. 겨드랑이로 꽉 깬 것도 아니고요. 제가 겨드랑이도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굉장히 제일 편하게 하는 자세예요. 제한테 기대잖아요. 이 손을 안 써도 기대잖아요. 너무 편한 거예요. 상체 중심이 70% 80% 무게가 이렇게 실려있고 뒤에는 10% 20%만 있어요. 전혀 무게가 안 들어가요. 여기 지금. 그래서 여기 받칠 의미도 없지만 내가 이쪽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뒤에 받쳐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. 그게 안 불편하잖아요. 자유를 있어요. 도망갈 수 있게. 근데 아까 제가 아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잡더라고요.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더라고. 도망 못 가게 하는 자세잖아요. 이거는. 도망 못 가게. 얼마나 불편해요. 그쵸. 그리고 이거는 도망 교배 자세 사실은. 나쁜 교배 자세. 엉덩이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잖아요. 나쁜 교배 자세. 앞은 잡고 있고. 그 어디서 저런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돼. 얘 싫어하죠.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딱 발을 얹으죠. 발 지금 얹지 굉장히 편하잖아요. 굉장히 편하죠. 이 손을 써도 편하고 받쳐줘도 상관없고 근데 안 받쳐줘도 무게 중심이 다 앞쪽으로 와 있고 받쳐주면 내가 이제 50도 50 나누는 건데 이 잡은 적이 없어요. 잡는다는 건 골반이나 구간지를 어디를 잡아야 된다. 관절을 잡은 게 아니에요. 받쳐줘요. 어디를 받쳐줬느냐? 그냥 엉덩이. 이 관절이나 다리를 받친 게 아니고, 예. 그냥 엉덩이. 가슴도, 이것도 그냥. 새끼 나도 받쳤겠죠? 예, 가슴도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, 지금. 지가 다리를 얹어놓은 거예요, 이렇게. 지가 다리를.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할 때도 마찬가지고, 드라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, 지가 스스로 앉아야지. 우리가 강압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. 손으로 이걸 막 잡거나 눌리거나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, 그냥 편하게 이렇게, 편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잡으면 되죠, 이렇게. 얼마나 편해요. 편하니까 지금 막 다른 데 호기심을 보이는 거잖아요. 도망가려는 게 아니고. 근데 강압적으로 잡으면 빠져나가려고 해요. 불편하게 가지고. 튀어나가려고 그러고. 근데 미용도 이렇게 하면 돼요. 미용도. 정말 힘든 미용 있잖아요. 안 하려는 게 있고 막 하면. 그냥 아기가 다리가 보기가 약간 이렇게 불편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절은 만지면 안 돼요, 절대. 비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조금만 돌리면 부러진다고, 비절은. 운동 범위는. 그 잠깐 땅에 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. 손가락 한번 보세요.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. 아, 걔는 놓고. 네. 손가락이 들어보세요. 자, 봐요.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죠? 한번 움직여보세요, 이렇게. 아, 이렇게 움직여도 편하죠? 조금 이상한데, 손가락이. 근데, 네.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부서져. 그 부러지겠죠? 뒷발이 그렇단 말이에요. 아, 아까 제가 다쳤을 때. 앞발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은데? 괜찮죠.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어깨가 나가는 거죠. 근데 뒷발은 요거 진짜 요만큼만 딱 움직이면 부러져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 요렇게 하면요 라고 하면서 부러지는 것도 봤어요. 나는 안 만지고 이야기하잖아요. 이렇게 만지면 부러져요 라고 하는데 부러져요 그렇게요 하면서 부러지는 것 같아요. 약하구나. 네, 특히 뽀메라니안 있잖아요. 뽀메 같은 게 강아지를 아 요렇게요 하면서 부러지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 편하죠. 아까 잡은 거랑 틀리죠. 그러네요. 네. 편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. 왜 가만 아니냐? 안 편하니까 빠져나가다.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, 막. 얼무 잡듯이 이상하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. 이상하게 잡죠. 근데 그 60만 명이 봤어요. 다 그렇게 않겠죠, 이제? 골치 아프다고요. 근데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. 그냥 엄마들 애기를 키워봤으니까.